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후프플라이 16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보호가드가 있는 시네오프 스타일의 푸셔 타입으로 모터가 거꾸로 있는데 언박싱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제가 구매한 패키지는 고글하고 조종기가 포함된 레디 투 플라이로 제품 가격은 259.99불, 환율 1310원일 때 한 34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체 송신기 FPV 고글, 530mm 1셀짜리 배터리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이런 식으로 꽂으면 배터리 잔량까지 표시가 되는 그런 충전기예요. USB-C 타입의 케이블을 꽂으면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설명서가 있고 조종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캡입니다. 여기다가 끼우시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7.4V짜리 이런 배터리를 하나 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격벽이나 안에 있는 뭐 파우치 주머니도 따로 있고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드론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밑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무게는 39.2g으로 매우 가볍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WF16, 그리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75mm입니다. 프로펠러는 푸셔 타입이라서 이쪽 뒤로 들어가 있는데 젠팬 1608-3 1.6인치짜리 사이즈의 프롭이에요. 굉장히 작은 드론인데 이 짧은 휠 베이스의 특성 때문에 실내 비행 시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드링은 다른 드론과는 다르게 일체형 사출 성형 방식으로 파츠가 구성된 제품보다는 제품 보호에 유리하고 덕투 주변에 있는 이 폼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추락 사고에 따른 충격을 좀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립 상태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에 고정된 모터 와이어도 테이프로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VTX 냉각을 위한 통풍구도 다 있습니다. 카메라도 프레임 내부에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FPV 드론 특성상 충돌과 추락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품 자체에도 데미지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은 초보자나 숙련된 유저 모두에게 안전한 비행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꽂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꽂아주게 됩니다. 마운트도 프레임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 장착 시 꼭 맞게 유지가 돼서 충돌하는 경우에도 이탈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배터리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GMB27을 사용하고 있고 배터리는 1셀 530mAh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펙상 비행시간은 4분 30초에서 5분 내외였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략 한 3분에서 4분 미만으로 비행을 한 것 같았어요. 휴비 드론에서 비행시간이 5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짧다고 하시는데 DJI 제품을 제외한 보통 FPV 드론의 비행시간은 일반 카메라 센서 드론보다 매우 짧고요. 보통 뭐 3.5인치짜리 큰 드론이라고 해도 비행시간은 대략 한 5분 정도입니다. 이 모터를 보게 되면 푸셔 타입이라 거꾸로 들어가 있죠. 이게 1002 모터가 들어가 있어 21,000kV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타이니 후프에서는 보통 사용하는 080이 모터보다 굉장히 큰 편입니다. 모터가 큰 만큼 파워도 강해서 인스타 360 고2 같은 작은 액션 카메라를 밑에다가 달아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무게 때문에 비행성이 좀 좋지 않고요. 그만큼 비행시간도 짧아지는 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액션캠을 달고 비행할 경우에는 약 한 2분에서 2분 20초 정도 비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레드투 플라이 콤보 제품인 경우에는 카덱스 ANT 에코이고요. 이게 틸트 각도는 3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비디오 전송 방식의 ELRS 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HD0, 아바타 등의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수신기 같은 경우에 ELRS, SPI나 TBS 나노 RX 선택이 가능합니다. 총평을 해보면 SOF250 후플라이 16은 타인의 급답지 않게 안정적이고 추락에도 부서지지 않고 손상이 없어서 고급 레이싱 연습이나 프리스타일 혹은 실내 또는 실외 비행을 하는 초보자에게도 적합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파버피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요. 이게 디자인 미니 아바타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파버피코인데 시뮬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제가 연습을 해서 실제 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수라도 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거 자체 가격은 한 100불 정도 하거든요. 한 13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 DJI 에어 유닛 카메라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33만원이 넘는 가격이라서 추락하게 되면 얘 하나만 깨져도 바로 33만원이 견적이 나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지금 이런 실제 FPV 드론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파버피코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요. 해외에서도 좋다는 평이 많아서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제 비행과 시뮬레이션은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FPV 드론으로 여러 가지 뭐 실제 비행 연습도 하고 그리고 뭐 고급 기술을 익힌 후에 실제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